메이커 스페이스 최고. 양산시 SNS 서포터즈 웅상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양산시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민재씨,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도윤씨, 출발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포켓몬스터 아니에요? 메타몽, 토게피, 팬텀까지. 우와, 다 부탁도 있네요. 도윤씨,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걸요? 그건 바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런데 3D 프린터는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 건가요? 아, 그게 저도 잘... 하지만 오늘 가시는 곳에 전문가님이 계시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퓨처 팩토리 양산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우리 함께 가볼까요? 고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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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혹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메이커스페이스 퓨처 팩토리 팀장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저희와 양산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산 메이커스페이스는 쉽게 말해서 창의적 만들기를 실현하는 메이커들의 공간을 말합니다. 메이커란 이런 보이시는 디지털 장비들을 활용하여서 창의적 만들기를 실현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 메이커스페이스는 그런 메이커들을 위해서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UV 프린터 등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누구나 신청만 하면 그런 장비들의 교육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단한 곳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팀장님,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 커팅기입니다. CO2 레이저를 방출시켜 소재를 절단 혹은 각인시킬 수 있는 장비이며 이 장비를 활용하여 목재 및 아크릴 등을 가공하며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장비 중 하나인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종이와 같은 2차원 평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닌 3D 입체물을 출력해내는 장비입니다. 2차원 면을 층층이 쌓아 올려 3차원 입체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UV 프린터가 아마 제일 생소한 장비일 텐데요. UV 프린터는 UV, 즉 자외선에 노출되면 굳어버리는 특수 잉크를 분사시켜 종이가 아닌 어떤 물체에든 원하는 이변이나 텍스트를 출력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럼 저희도 신나는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 도윤 씨, 오늘 체험한 양산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땠나요?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퓨처 팩토리 팀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까지 잊을 수 없는 주말 체험이 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미래 직업 체험을 위해 이번 주에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와 떠난 여행이 만족스러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